그 다음에 이동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 툴 캠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셔 가지고 넓이는 한 600, 높이도 600인 캠퍼스를 한번 열어 볼게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원형 선택도구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색깔을 채워넣었어요. 지금 셀렉트 되어 있죠? 셀렉트 된 상태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복사가 돼요. Alt 키는 복사예요. 그리고 Alt 키를 떼고 누르면은 그냥 이동이 되고,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백그라운드에 그렸죠? 백그라운드에 그린 상태에서 제가 이동을 하려면은 무슨 메시지가 뜨네? 레이어가 잠겨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따로 선택이 돼 있으면은 걔만 움직일 수 있는데, 선택을 해서는. 근데 선택이 안돼 있으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매직봉으로, 어제 매직봉 배웠죠? 매직봉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근데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를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 그리지 말고, 백그라운드에 그려야 될 경우가 있긴 있어요. 몇 가지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시는데, 제가 실행 취소를 하고 Ctrl Alt Z로 실행 취소를 하고 레이어를 추가해 볼게요. 원형 선택도구로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에디트 필로 이렇게 색깔을 채워넣었어요. 셀렉트가 된 상태예요.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이동하면은 뭐 이건 뭐큰 변화는 없죠. 근데 선택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복사가 돼요. 복사가.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복사가 되는데, 여러분들 레이어 보세요. 레이어가 하나야. 셀렉트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복사를 하더라도 레이어가 하나고요. 제가 선택 해제할게요. Ctrl D. 선택 해제된 상태예요. 그죠? 얘는 아무것도 지금 선택되어 있지 않아요. 얘 독립적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옆에다 놨어요. 레이어 한번 보세요. 레이어 1번이 레이어 1 카피로 복사가 됐어요. 레이어가 같이 생성이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잘안 될지 몰라도,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것과 레이어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를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 복사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막 중구나무 막 생겼어요, 그죠? 얘가 뭐 이렇게 또 있고, 각각 레이어별로 막 따로따로 있어. 얘가 막 이렇게, 그죠? 근데 나는 이 레이어를 정렬을 하고 싶어, 한 줄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레이어 이동 툴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제가 1번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레이어가 같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또는 내가 Ctrl 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또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뜨문뜨문. 이해되시죠? Shift 키와 그리고 Ctrl 키, Shift 키를 누르고 맨 아래 거를 누르고 맨 위에 거 누르면은 같이 선택이 되고. 이거는 윈도우 기본 기능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내 폴더에다가 파일을 갖다가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게 다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원하는 것만 선택이 돼요. 이건 컴퓨터 기본 기능이에요. 포토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정렬하고 싶을 때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하니까 파란색으로 블럭이 잡혔죠. 위에 옵션을 볼게요. 옵션 보니까 이게 뭐야? 이상한 게 생겼어. 딱 봐도 뭔 뜻인지 알겠죠? 아래 정렬, 가운데 정렬, 위 정렬, 그 다음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얘를 한 줄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운데 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한 줄로 딱 일단은 위아래 막 흩어졌던 것들이 정렬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간격이 안 맞았어요. 그죠? 간격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좀 더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게 간격을 갖다 정리하는 것 같아. 딱 봐도 그림상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따르르 간격이 맞춰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이동 툴의 기능 중에 하나인 요 기능인데, 요 이동 툴은 정렬하는 거는 이 레이어와 연관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